네네네. 아, 저희가 어제 드디어 저희의 목적을 달성했죠? 네. 승급전 전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저희 게스트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스페셜 게스트 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스페셜 게스트 대리소다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호해주세요. 아니, 코스프레 하신.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대리소다라고 합니다. 네. 전 시즌 티어는 골드 2로 마감했고요. 네. 그럼. 서퍼충이에요. 아리 코스프레를 했지만 사실 아리는 못해요. 되게 예뻤는데 지금 포즈 같은 거 없으세요? 포즈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너무 상체만 잡아가지고. 오! 요염합니다. 요염합니다. 그럼 저희 베리소다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도 버스 출발해야죠? 네, 자리로 이동해볼까요? 네, 그럼 저희의 자리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아, 여러분들 이제 저희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어떤 프로죠? 저희가 버스를 태워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네. 같이 승급전을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고 저희가 듀오를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연 게시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게시판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어제처럼 저희가 전승을 할 수만 있다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전승했잖아요, 어제. 네. 오늘도 전승하도록 한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헝그리 앱 커뮤니티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심야버스 타요 타요 게시판 가시면은 사연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먼저 읽어볼까요? 정현씨가 한번 골라주시고. 아! 작은 눈의 요정. 저게 이게 눈의 요정인지 네. 작은 눈의 요정인지. 네. 뭐죠, 대체? 덕을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주세요. 저의 슬럼프를 먼저 하실 겁니까? 주말 내내 돌리고 강등에 과제에 캡스톤까지 3파전에 휩싸여서 스트레스 받는 대학생입니다. 사연은 어제 절대 쇼트프가 아닙니다. 취업시켜 주실래요? 기꺼이 출근하겠습니다. 사연은 어제 강력하게 소개한 대로 기다렸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분 저희가 맨날 스태프라고 놀리시는 분 아닌가요? 다다님이신가? 다 누구시죠? 그 로라 스튜어트인가? 로라 스튜어트님이시죠? 맞나? 정말 극복이를 근신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으로 대도전 시켜주세요. 이분 콜? 이분 콜? 콜? 누구시죠? 아이디가 근데 없으신데 아이디가 안 적혀있지 않나요? 네, 아이디가 없어요. 같이 게임하려면은 글은 정말 잘 쓰셨는데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가 없습니다. 아이디를 써주세요.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아이디 같이 써주셔야 돼요.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베리소다님이 저기서 사연 한번 골라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제목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잠깐 올려주세요. 네, 위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저기 맨 위에 소다님도 보고 저거 제 이름 들어가서 일단 관심이 가거든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늘 소다님도 보고 멋진 꼬꼬님도 못하고 미드 짱 못하는 정인님도 보고 왜 강조를 하시죠? 응? 나 그런 거 아닌데? 전 어제 미드빵 했으니 오늘은 열렬 시청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전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나중에 꼬꼬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혹시 모르는 닉네임은 인천룰루리대. 정현 누나 미드 좀 많이 연습해 좀. 연습 좀 많이 할게요. 저희가 또 버스 기사인데 의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소다 기사는 브론즈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브론즈.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베리 소다님이 브론즈 분과 같이 듀오 승급을 한다고 합니다. 준비 많이 하고 오셨어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십니까? 준비하셨나요? 브론즈 정도는 브론즈 정도는 가능하시다네요. 그렇죠. 브론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실버까지는 떨어져 봤어도 브론즈까지 가본 적은 아직 한 번도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글씨를 갖다 붙이지 마라 나에게. 네. 현재 티어가 골드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저번 티어요. 아, 골드. 지금은 승급차, 아, 배치고사신가요? 네, 배치예요. 사실 배치고사를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거 아세요? 배치고사는 브론즈랑 같이 게임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진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브론즈는 같이 게임도 못해요? 저 그런 걸로 알고 그런 게 있어요? 배치고사 브론즈랑 키가 안 잡히더라고요. 한번 해보셔야 알 텐데 아마 안 될 거예요.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실시간 대기 중 헬게이트로 버스 살려주세요. 플랫5라고 하시면 저한테 속하신 분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2 실버, 시즌3, 4 골드, 이번 시즌 플래티넘까지 올라오셨네요. 제가 서폰 유저로 팀운이 좋아 이번 시즌에 플랫5를 달고서 승급전까지 가였지만 연속 13연패! 어제 저는 연속 11연패!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되게 이제 친근감 들지 않을까요 지금? 되게 친근감이 마음이 아프네요 이분. 이기면 15점, 지면 20여 점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타요타요에서 저의 헬게이트를 부셔주세요. 아 진짜로 저는 이분의 전적을 한번 보고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참 어려우시네요. 네, 에라이. 상황이 아주 에라이 같네요. 노답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전적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한번 보여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오고 있죠? 아이디가 복잡하니까 사이트도 헷갈리는 거야, 지금. 정신없는 거죠. 저게 전적 검색하기 힘들겠어요, 되게. 에라이님, 에라이님이라고 정하도록 할게요, 좀. 에라이님? 네, 에라이님. 어머, 그래, 왜 없죠? 아니, 왜 전적? 에라이님은. 봐야 돼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지 말라고. 너무 하신데? 플래티넘 일단 5고요. 15포인트. 아, 5포인트? 블리츠! 블리츠 고수야! 블리츠가 저렇게 잘하시면 클리 가능하지 않나요? 서포터 유저시잖아요, 베리수다님이.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리츠 크랭크라는 챔피언 자체를. 블리츠 자체는 굉장히 위협적인 챔피언이긴 한데 네. 저기 데스가 조금 많이 신경쓰이네요. 아! 7.6! 근데 승률은 되게 좋으신데? 그러니까. 네, 승률은 좋은데 데스가 좀... 예리하신데요? 어떤 플레이를 하길래 저 승률에 저 KDA가 나오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실력을 보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또한 13연패를 좀 깨주고 싶어, 나는. 바텀 듀오를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 생각은 없어. 딴 데로 보낼 거야, 그냥. 아니, 저 블리츠는 승률 되게 높은데. 네. 바텀 듀오 이분의... 네, 저는 이분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피디님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아이디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아이디 치는 거 없잖아 지금. 굽이에요, 굽이. 아이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잠깐만. 복붙 아니야? 복붓. 복붓? 제가 잠 한번 볼게요. L-I-L-L-I 잠깐만, 다시. L I L L I L I L L I L L L I L I 됐나요? 네, 이분 리포트합니다. 게임 끝나고. 혹시 일부러 닉 변한 거 아닐까요? 친축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친축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대를 드리고 있고요. 어떨 것 같아요, 이분? 저는 블리츠만 보고 싶어요. 바텀 듀오를 가서 한번 캐리를 네. 승률이 되게 높으시니까 잘하시겠죠. 이런 거 아니까 원딜을 대신 희생해서 죽으시는 게 아닐까. 데스가 많으신 거 원딜 죽을 때 제가 어서포시 달려가서 탁 죽어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서포터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텀 듀오 가시면 참 네. 좋지 않을까요? 서포터 유저시니까 또 다른 라인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큐가 잡혔는데 네이버 롤 헝그리앱 검색 후 헝그리앱 게시판에서 심야버스 타요타요 오늘은 베리소다님도 하시니까 글 많이 올려주세요. 마이콜님께서 징크스 코스프레 하셨다고. 한번 보고 완전 반했습니다. 제가 징크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티어는 실버 3입니다 룰릭은 오빠 품에 안길게 있고요. 징크스 코스프레.
제이즈리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시즌 3 때 얼랭으로 시작했고요. 골드와 실버 이시라고 하네요. 이따 저분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네. 잘 보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Q가 일단 잡혔고요. 여러분들 베리소다님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은 헝그리의 게시판 가셔서 심야버스 타요타요 게시판 그리고 그쪽에 사연을 많이 올려주시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작품도 받다가 하세요. 그렇죠. 일상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게임도 하고. 코스프레 하신 분을 처음 봤거든요. 네. 아 어떠세요? 뭔가 그 되게 뚜렷하세요. 이목구비라든지. 네, 그리고 되게 마르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정말 예쁘게 나오는 화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목구비 다 그렸어요. 하나하나. 아 그렸어요? 그렸어요? 저도 그리면 저렇게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다리가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우디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글쎄요. 뭐 하는 거 봐서 우리 나중에 또 벌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꼬꼬님을 담당하신 것 같아요. 화장을 담당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코스프레 화장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가 또 게스트로 이렇게 불러드리면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당연하죠. 저는 한가해요 굉장히. 아 정말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한번 하자고. 다음에는 무슨 코스프레 뭐 코스프레 많이 있나요? 다음. 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코스프레가 네. 잔나 기본 버전이랑 잔나. 이거는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 스프링 결승전에서. 그리고 또 TP 이즈리얼. 이즈리얼? 네 이즈리얼도 가능하세요? 남장 네. 아닌가? 남장인데 뭐 제가 몸매가 남자 같아서 뭔가 막 이런 게 없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할 수 있는 게 바니걸 리븐. 리븐? 리븐 되게 예쁘겠다. 바니걸 리븐이 그거 아니에요? 좀 뭔가 좀 야시시한 리븐? 그러니까 약간 바니걸 이렇게 그거죠 약간 야시시. 지금 채팅창 난리 나지 않았어요? 지금 분명히 다들... 지금 반응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다들 지금 셀프 데스박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저는 저번에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네. 매주 좀 새로운 어디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트위치? 트위치가 베인한테 좋진 않아요. 요즘 트위치가 완전 개판이기 때문에. 베인님은 캐팅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면 칼리스타? 칼리스타는 첫 회 때 했는데. 아 정말요? 뭐 하지? 코그마 한번 해볼까? 코그마 어제 못했으니까 어제 뺏겼거든. 뺏겨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코그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그모 하고요. 제가 롤을 네.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코그모 닮았다예요. 정말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저는 그때 롤을 안 했으니까 코그모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롤 딱 시작했을 때 얘가 코그모야 하고 욕을 했죠. 정말요? 이거랑 닮았냐고. 근데 보다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가 나보고 귀엽다는 뜻으로 코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랑 만나면...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네 근데 만나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이제 로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배경화면 뒤에 이렇게 게스트분이 와 계시니까 뭔가 화면이 풍성해 보이네요. 되게 화려해지는 그런 네. 효과가 있네요. 종종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웃음이 좀 늘었나요? 조금 더 방금 빠진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따라. 그런가요? 네, 참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내일도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일은 저보다 좋겠다. 어구 깜짝이야. 긴장을 해서 지금. 네, 벌써부터 샷건을 하시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샷건 담당이긴 한데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버스 출발합니다. 지금 같이 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이시죠? 시청자분께서는 암무무를 하셨네요. 암무무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정글러가 초식 정글러도 좀 살아남을 수 있게 잿불거인이라는 아이템이 나왔어요. 아 정말요? 저는 그 새로운 아이템 못 봐가지고 네. 어떤 아이템인가요?
잿불 거인이란 아이템은 네. 제가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글 아이템인데 네. 어디 있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이건데 너무 사기예요. 체력이 아, 350이고 추가 체력 이렇게 높아요? 중요한 게 썬파 기능도 있는데 추가 체력 이게 25% 언제 나온 거예요? 우와 이런 이게 요번 패치 때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노틸러스가 사기 챔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니, 노틸러스는 정글링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노틸러스가 내가 볼 때 네. 사기 챔프가 된다니까. 제가 사기 챔프 된다 그런 거 다 됐어요. 리산드라 됐지, 네. 시비르 됐지, 또 뭐 있지? 노틸러스? 네. 다음 번 노틸러스 해볼까? 괜찮을 것 같아. 어렵나요? 언니랑 닮았어. 노틸러스. 여기서 귀 좀 잡아당기고 싶은데? 이거 내 귀 아니야, 내 귀 아니야. 신기하다.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 방송국 그 채팅창에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은 아마 베리소다님이 답변도 친절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장. 네. 해주셔도 돼요. 아, 채팅 읽어서 답변하면 돼? 네, 그러셔도 돼요. 보고 싶은 채팅만 읽으시면 돼요.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꼬꼬님도. 꼬꼬님 처음 말씀은. 자, 꼬꼬님 뭐 있죠? 저 뺐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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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바꿔야 돼. 설정을 하셔야죠. 꼬꼬님이 멋있다고, 우리. 감사합니다. 베리소다님 다른 코스는 어떤 거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네, 롤 캐릭터만 얘기하자면은 징크스랑 오 징크스 좋죠. 네, 징크스 그리고 지금 아리 그리고 룰루룰루 룰루랑 룰루도 마법사 럭스. 룰루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아담하셔가지고 네. 잘 어울리실 것 그리고 같아. 그리고 애니? 애니는 흑역사로 남아가지고 사진도 공개 안 하죠 좀. 애니요? 네. 애니는 언제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애니는 2013년도 롤챔스 스프링 코스프레데이 그때 했어요. 롤도 오래 하셨네요. 네, 2011년 말부터 했어요. 되게 코스프레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 사생팬도 있을 것 같은데 막 따라오시는 분들 없었어요? 알아보시는 분 없죠?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아, 뱀 뭐야 뱀 뭐야? 뱀이 벌레야! 내가 볼 때 뱀이 벌레야! 악구되게 좀 즐겨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르는 게 심상치가 않아. 우리 타워까지 올 것 같아. 저게 베인의 자존심이죠. 저게 바로 보베인? 아까 보겸이 형을 만나가지고 지구하는 베인은 베인이 아니에요. 베인을 역시 악구르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게 내 팀 베인이면 내 팀 베인을 욕할 것 같아. 꽃본다가 저런다면 진짜 토라카님이요? 서포터 할 때 저런 거 하는 짓다. 그렇죠. 소라카님이 제가 볼 때 바텀 라인전은 서포터 한 7에서 8. 그렇죠. 약간 원래 서포터가 거의 대부분. 서포터가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소라카님이 오우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일단 블리츠가 아닌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아까 블리츠 되게 싫어하세요? 블리츠요? 네. 싫어하진 않는데 네. 싫어해요. 아 그렇구나. 네. 싫어하지 않는데 싫어하셨다. 저는 제가 블리츠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네. 블리츠 만나면 욕하고 있더라고 내가. 블리츠 잘하시면 좋지 않나? 막 평타질도 막.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네. 진짜로 원딜을 한 15,000판 이상 하면서 느낀 게 블리츠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네. 할 거 없어서 이제 오픽 서포 가라 그러면은 네. 블리츠 하는 거지. 재밌습니까? 네. 너 한번 뒤져봐라 나한테. 다음에 나한테 서포트 줘? 이러면서 너 한번 망해봐라 힘들어봐라. 아 소락하니까 너무 편해. 그냥 다이브 할까요? 어제처럼? 처형 당하시려고요? 아, 어제도 다이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어제는 처음 운종 허청 당하고 오늘은 죽으실 것 같아요. 뻔을 당하셔야겠다. 원래 좀 뻔을 당하는 팀이 이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 팀이 뻔버리면 항상 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고 일단 인베에서 그러니까, 성공하면 지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버프를 당하면 난리 났어요. 이야 신난다. 아, 우리 팀 이겼다. 이제 이겼어. 야 태우 이겼다. 이겼어. 이거 내가 태워야겠다. 와 이겼어. 왜냐면 우리 팀이 항상 버프를 먹으면 이겨요. 너무 아니, 저요. 너무 좋은데 기분이. 상대방이 이기면 먹으면 이겨요. 아니 버스를 태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꼬님의 한 길에 실험할 수 있는. 맞아. 저는 뭐 초가 쓴 서포터가 CS를 뺏어먹지 않나. 나서 쓴 서포터.
그 정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거죠. 나서스 서포터가 10분에 5번 죽지 않나. 연습을 네.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도? 오늘도 이겨야 어제 솔직히 초하드 캐리 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킹으로 지옥을 보여줬잖아요. 상대 팀에게 소형도 당하시고 막. 어제 제가 별명이 뭐라 그랬죠? 킴버지. 그거 말고 뭐였지? 피바라기? 제천 피바라기. 진짜 아니 이거 되게 막재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니죠? 제천 피바라기인데 또 협곡에 되게 막 아니에요. 아니죠? 네 유명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가면은 오 봐봐 호크보도 깜짝 놀랐잖아. 제가 어제 되게 놀라신 게 처형을 두 번 당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 창당하기가. 두 번이나 당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오늘은 당하면 안 되는데. 네, 조심해주세요. 오, 뭔가 마우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 학살 당하시고. 제압핑 좋아요. 제압핑 좋아요. 좀 위험한데? 그래도 나는 소라카가 있으니까 뭔가. 소라카님이 참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소라카님이 지금 속으로. 아니, 힘들어. 어허허허. 몰라요. 조심하세요. 안 힘들어요, 소라카. 소라카님 지금 되게 속으로. 아, 뭐지? 쉴드인데 딜교하지? 이러면서. 위험하시죠? 온 것 같은데? 아닌가? 안 왔어. 뭐야! 잠깐만. 풀 빼놨다. 요새는 이런 거 막 체크하더라고요, 막. 그렇죠, 체크하죠. 프로게이머 분들은. 10분 30초 이렇게. 다 체크해요. 체크하시더라고요. 체크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체크를 해야지만 달라져. 우리가 킬각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한 10분 30초 정도? 저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버스 운영을 위해서? 제대로 말 안 하면 알죠? 네. 기억하겠습니다. 좀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잡아. 잡을 거야. 아까워. 플래시 조금만 빠졌을 것 같아. 좀 했었어요. 네. 와! 4레벨! 아, 빡빡이가 겁도 없이 어디 공룡을 물고 그래. 그래도 살렸네요. 아니, 근데 렉살 왜 이렇게 세요, 지금? 빡빡이님이 렉 4고, 우리 적팀은 6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업했지? 아까 뭐, 초식이 좋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전에? 바뀌어서? 아, 초식이 좋은데, 네. 우리 빡빡이님은 블리츠 크랭크 유저잖아요. 아까 그리고 승률을 보니까 30%인가? 40%더라고.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한마디 딱 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이 못하고 있잖아요. 네. 칭찬을 하는 거야. 아, 오히려 그러면은 기고문장에서. 리산드라님, 슈퍼플레이 잘 봤습니다. 아, 잘했어요. 되게 비꼬는 것 같은데. 아, 안 비꼬았어요. 물음표 나왔잖아요, 물음표. 아, 저분 이제 들어왔나, 이제. 저분 이제. 뭐야, 이 새끼야. 나한테 시비를 걸어? 다 안 해. 이런다. 아닐 거예요. 물음표? 물음표? 이선님이 진짜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아요. 저 CS를... 물음표는 그냥 나오는 물음표가 아니죠. 저건 진짜 그냥 나오는 물음표가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만 나오는 그런 특유의 물음표가 있어요. 아니 지금 CS를 보면은 딱 차이 나죠. 지금 원딜님이 시비를 거신 거 아닌가요? 그쵸? 아닙니다. 원딜님이 시비를 거신 거 같은데? 세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그모는 트포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좀 약해. 아, 코그모 트포 가세요? 네, 코그모는 첫 템으로 트포랑 몰락으로 나뉘는데 몰락은 좀 라인전이 아, 좀 힘들다 싶으면은 몰락으로 갈아타는 거고 트포가 이제 1코어 나오면 세잖아요, 일단. 네. 아이템이 세다 보니까 코그모 같은 애들이 가면 좋죠. 아, 그렇구나. 트포 오랑을 걸는가요? 오랑도 나쁘지 않지만은 코가 더 솔직히 세거든요, 아, 조금 더. 딜도 되게 잘하셨네요. 근데 쉴드 때문에. 아, 지금 소라카님 위에 계셔가지고. 소라카님 다시 오셨다. 요 정도 딜교하면은 딱 된 거죠. 네, 좋은 게 쉴드 막 줘서 금방 피가 차. 근데 소라카가 그거예요. 서글러. 서글러? 서글러가 뭐냐면은 서포터 정글러. 왜요? 아니, 안 오잖아,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용 쪽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 아까 용 먹고 있던데? 용이요? 괜찮은 건가요? 지금 렉사이 만나러 간 거 아니야? 소개팅하러? 네, 아까 지금 아까 소개팅 했던데 막? 아, 되게 위험해 보이시네요 지금. 아니 왜 안 오세요 이분? 지금 와!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제 한타를 지금 뭐 하고 있어! 한타를 잡네요. 안돼! 제발 가지마! 렉사이는 렉삭이라고. 다 죽은 거 같습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을 거.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나요? 아, 플래시로 킬 먹을까? 안 돼. 야, 플래시로 킬 먹을 거야. 그건
플래시 없네. 나 플래시 없네. 뭐야? 아, 죽음, 죽음. 아니야, 우리 꼬꼬님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실력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실력인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큰일 났어요. 이거 완전 터졌어. 아, 근데 방금 너무 애니가 너무 세다. 원콤이 나나오네? 아, 저희 우리 어제 전승했어요. 아, 이 저분이요, 저분. 아, 이분이요? 14연패, 이제. 14연패 가는 길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아, 그것 또한 영광이죠. 그렇죠. 역사에 남을 그런 14연패니까. 네, 제가. 한 줄을 그었다는 게 참 영광이죠. 네, 오픈할 기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잘못 본 것 같아. 아니야, 소라카요! 나 챌린저야! 에이씨! 커밍아웃 하는 거죠, 여기서. 네, 그렇게. 말해주면 더 봤죠? 오는 거 맞죠? 오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지금 불안한 게 코그모는 초반에 이렇게 말려버리면 솔직히 힘들거든요. 근데 아까 용을 차라리 포기하면 낫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쵸? 그걸 포기하셨어요. 소라카님께 내려오셔가지고 포기하시고 먹을 건 먹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게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죠. 입를 좀 이렇게 입를 좀 이렇게 하지만 옆에서 할 게 없으니까 잉롤이라도 그냥. 저 데프트예요. 일단 질러보는 거지. 요즘 잘 나가잖아요, 데프트. 아, 제가 또 인정하는 원딜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데프트님이 중국에 핑이 좀 안 좋으셔서 실력이 참... 핑이 안 좋으니까 실력이 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데프트가 사우디아라비에서 게임하는 거 똑같은 거야. 핑이 되게 안 좋아서 실력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핑이 한 200 되나? 보니까 한200 되는 것 같은데. 사우디에서 게임하면 한 2000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제 실력을 참... 못나서 아쉽네요. 아 근데 아 소라카님 오셔야 되는데. 소라카님인데 너무 잔나도 잔나도 위에 가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소라카라는 챔프가 로밍이 좋은 게 아니라. 그쵸, 로밍은 별로죠. 아 좋아요. 오히려 애니라서 이대 두 명 죽을 수도 있어. 그치. 애니라서 그냥 애니는 싸움하고 싶어 막 환장하는 챔프인데. 두 명이 엄청 날 수도 있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저. 드디어. 이제 로밍 없이 보세에 박혀 있어야지 하면서. 이거 없애줘야 돼. 네, 이 예쁜 분이랑 다음에 브론즈랑 실버분 박쥐 지금 가능하세요. 훔쳐주시면 됩니다. 너무 터지는데? 아 맞다, 제가 아까 네. 어떤 타이밍에 말을 꺼내야 될지 와우. 몰라가지고 채팅을 못 읽어드렸는데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이소장님 혹시 해보고 싶은 코스프레가 있으신가? 아 좋은 질문이네요. 아, 다음에 입고 나오시면 되지 않나요? 다음에는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아, 그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아쉽네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죠? 제 코스프레 아니, 그거는 진짜 여러분의 시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닌데, 언니 이쁜데? 어, 어떡하죠? 아, 네, 나 언니의 코스프레 사진을 두 장이나 갖고 있어. 코스프레 한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언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그거 퍼뜨릴 거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코스프레 한 적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요, 한 게 아니라, 그냥 입어본 거예요. 어떤 건지 하고,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어떤 건지 하고 입어보기만 어떤 거 입었어요? 아 잠깐 그걸 말씀하시죠 대리소장님? 여기서 지금 핵꿀밤 맞고 싶으세요? 아니 전국에서 보고 있는 우리 5천만 시청자에게 지금 핵꿀밤 맞고 싶으세요? 때리면 내가 뿌리면 돼. 거짓된 정보를 아니, 발설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저기 이분이 자꾸 저한테 막 디스를 하시는데 저 여기서 맞짱 떠도 됩니까? 지금? 맞짱 뜨면 내가 뿌린다고. 아 잠깐만요 저 지금 진짜 되게 부끄러운데 저 잠깐만 조용히 좀 할게요. 아 뭔데요? 빨리 말해. 아니, 빨리 말해. 당당하는 게 더 안 부끄러워. 아니 뭘 입어 진짜. 아니 안 입었어요. 아 입이 간질간질하네. 아 진짜. 제가 이거 역전시키면 말해 주실래요? 네 그럼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본데. 이기시면 당연히 말씀해 드려야죠.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코스프레는 네. 아칼리 기본 버전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칼리요? 아칼리 안 왔잖아요. 아칼리 쪼마에서 들고 맨날 학살해요. 아칼리는 저는 제... 아칼리하고도 약간 증카스나 잔나가 이쁘실 것 같은데? 둘 다 이미 했잖아요. 한방만한 건 안 하시나요? 다른 스킨도 있잖아요. 징크스는 예쁜 스킨이 없어요. 빨간색 그게 뭐죠? 중국 스킨? 아, 안 예뻐. 징크스의 아니, 매력은 여기를 오픈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다른 스킨 다 막혀있으니까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저는 사실 마피아 징크스 씁니다. 저도 그거 쓰는데 별로. 베인이 지금 모랑이 나왔고 저는 아직 집을 못 가서 네. 스포를 못 쌓았는데 역전할 수 있나요 이거?
역전이요? 이거 안 보여요? 코끝머리 자체가 그러니까 코끝머리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애니가 또 그럼 한타대는 그렇게 있진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또 생각났어요. 네. 여기 저 베인이 입고 있는 사랑이 추적될 베인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 선글라스 막 이렇게 쓰고? 선글라스 말고 빨간 안경. 그러니까 빨간 선글라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보통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저는 제작을 아직 못하고 대부분 다 사서 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신품으로 그러니까 새 걸로 산다면 한 50원 50개 깨져요. 50만원? 네. 진짜? 이게 퀄리티를 낮춰도 한다 생각하면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게임 캐릭터 자체가 대부분 다 복잡하게 생기고 50만 원단 자체도 비싸고 다루기 힘든 원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출연료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좀 저렴하게 산다 하면은 30? 빡다물로 주세요. 30? 네. 30은 저렴한 거라고요? 비싸다. 되게 비싸. 난 3만 원에 3만 원 하면은 예전에 들었던 말로는 뭐 기업 행사 같은 데 쓰는 코스튬 플레이 옷들은 그냥 몇백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렇게 기업한테 납품하는 그게 따로 있대요. 같은 샵에서 주문해도 이건 기업 약품요, 이건 일반 인용 이런 식으로. 아 일부러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구나. 네. 와 되게 특히 뭐 갑옷 캐릭터 뭐 덤 아니 롤로 제가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롤로 말하자면 가렌 같은 캐릭터나 아니면은 티바나. 티바나 가면 그냥 몇백 50개 깨질 거예요. 근데 와. 가렌 보면 보통 다 트롤하지 않아요? 가렌 때릴 것 같아 그냥 보면은. 아, 또 가렌 보면 진짜 주먹이 막 울어요 막. 가렌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진짜. 가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른짓이죠. 다음 주에 정현 씨는 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빨리 가자. 기다리가 되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방금 실언을 진짜 사과드릴게요. 가렌이 뭐가 좋아요? 가렌 귀엽잖아요. 대박이야 하고. 저는 지금 일단 원딜이 1코어 때는 솔직히 힘이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딜 10킬 먹어도 미드 3킬 먹으면 원콤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어머, 앤니가 전설을 띄웠네요. 세상이니까 저는 힘이 없고 일단 2, 3코어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솔직히 2코어까지만 버티면 돼요. 근데 우리 팀이 먼저 열 것 같아. 나 그게 불안해서. 차라리 내 쪽에 좀 갱이 많이 와서 내가 많이 죽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 옆에 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은 저희 오늘 게스트를,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베리소다님입니다. 베리소다. 자기소개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세요. 애니가. 자기소개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제가 굉장히 나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지금 대학교 3학년이 22살. 네? 파릇파릇한 헌헌 내기고요. 헌헌 내기. 헌 내기는 지났으니까 헌헌 내기. 난 졸업했으니까 난 뭐지? 그럼 나는 헌, 나는. 고인. 고인? 부상님. 부상님? 부상님. 아, 저 코그모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럴 때 멘탈 잡아줘야죠. 우리 팀의 멘탈을 좀 지켜준다면은 우물에 있습니다. 아, 우리 팀의 멘탈을 지켜줘야 되는데. 3개 먹었으면 사카님 다시 오지 않을까요? 여기서요? 네. 지금 애니 팀에 제이스가 있었네요. 저는 제이스요? 방금 알았어요. 지금 아 진짜 지금 제이스가 있네요. 제이스요? 아, 제이스가 어디 있어요? 제이스. 아 제가 폭권을 본 것 같네요. 아 정말요? 제이스라는 게 있었구나. 아 제크가 먹고 싶어가지고 과자 아... 잘못 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렇죠. 잡아야 돼. 스킨 빠졌잖아. 스킨 빠졌잖아. 잡아야 돼. 나이스. 맞죠. 잡았어. 키 한번 써주고. 오! 잡아야 돼! 살려주세요! 아, 왜 살려달라고 그러죠? 진짜! 어, 아무도 살았네? 그쵸. 수박카 때문에 살았네. 들어와! 어, 나이스. 저한테 벽통 맞으면 안 돼요. 아이고. 오, 망했어요. 아이고. 아니, 안 망했어. 아. 망한 것 같은데? 망했어요. 아, 망했네요. 한대 때리고 자폭해가지고 잡으신다면은. 아, 괜찮아요. 듀오가 쌍으로 반대하면 써리는 절대 못 칩니다. 아, 근데 맞아. 좋은 점이네요.
아, 근데 게임이 이길 수. 아, 근데 렉사이가 왜 안 죽었지 거기서? 렉사이만 계속 때렸거든요. 렉사이가 지금 되게 잘 큰 것 같아요. 베인도 베인인데. 근데 중요한 이게... 거는 우리 아무무님께서 네. 가장 많이 죽으셨거든요. 아무무님이 깡통하지만 어? 어? 아무무가 배신을? 아무무 어딨어요? 아무무님! 아. 뭐죠 이게? 아무무 너 이 새끼! 멘탈 나가신 거 지금. 멘탈 나가셨나요? 아무무 뭐야? 누가 이랬어도 되나요? 아니 근데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깜짝 카드를 이렇게 이 노래... 완전 속았어 지금. 제가 요즘 연습을 그쵸? 완전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 전 판도 전 어제는 전승했고 정말. 아 우리 아무무님이 저희 전승을 끝내시려고. 아무무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실망이 큽니다 아무무님. 진짜 실망 정말 크네요 진짜. 아니 진짜 생각지도 아니 아무무가 배신을 때리다니. 그러니까 습담 연패하는 거야. 멘탈 약하니까. 아니 왜 듀오의 최대 장점을 그걸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 둘이 반대를 누르면 절대 썰이는 못 친다. 영원히 패할 수 있어. 영원히 끝날 때까지 폭도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졌지만 그 다음에는 또 정현 씨가 할 건가요? 네 제가 하도록 하죠. 정현 씨가 하니까 네, 제가 이번에는 강철 멘탈로 한번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또 2부에서 뵙나요? 네 2부에서 뵙죠. 너 네, 얼굴 크세요. 왜 저는... 조심하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